지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원리 원칙에 어긋난 비도덕적인 밀실 공천, 돌려막기 공천, 낙하산 공천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지금까지 지역의 이익을 제대로 대변할 창구가 없었음을 깊이 반성합니다. 지난날의 어우와 참상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 참석한 무소득 국회의원 후보들은 짓밟힌 지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무소득 희망연대의 선거 출정을 공식 선언합니다. 대구 경북 지역민 여러분, 우리 지역은 오랫동안 집권 여당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해바라기 같이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준 우리 지역과 지역민들이 그들로부터 얻은 것은 영남권의 수도 사업인 남북권 신공항의 무상과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 꼴찌라는 경제지표와 전국 평균 이하의 복지 수준뿐입니다. 존경하는 지역민 여러분, 이번 4.11 총선에서 그동안의 과오에 제대로 심판을 내려 대구 경북민의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저희 무소속 희망연대는 남북권 신공항 추진을 비롯하여 지역민의 염원을 제대로 반영할 꼭 필요한 공동공약을 발굴 선정하고 함께 힘을 합쳐 추진을 할 것입니다.